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큰 변동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전략들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을 활짝 열어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범석입니다. 오늘 일단 그 댓글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아~ 노트북에 이제 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버들님께서 네. 해주셨는데 열정적인 방송 감사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이러면은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걸 죽이려고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방송 처음 할 당시에 네. 말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느냐 아, 말을 진짜요? 못하냐 답답해 죽겠다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열정 많다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늘도 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을 더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좀 조용한데 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 엄청난 이슈가 있죠 지금. 뭐 사태. 갑자기 예 네. SG 증권사로 인한 뭐 인한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거쳐갔을 뿐이니까 어쨌든 여덟 종목이 동시에 여덟 종목 맞죠? 하한가를 네. 이제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연예인들도 연루됐다 그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누구도 뭐 돈 번 사람 아직 찾을 수가 없고 다 뭐 그 회사 대표도 그렇고 다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 사건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원금 외에 물론 CFD라는 이제 파생 상품 때문이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기도 하지만 원금만 잃은 게 아니라 지금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들 피해자 이렇게 이제 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이제 누가 범인이냐에 아...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뭐 피해 금액이 얼마냐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었나 이제까지 루나 사태, FTX 사태만 보더라도 물론 그 사건을 뜯어놓고 보면 그 개별적인 사건이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뭐 도박과 같다, 뭐 역시나 투기 세력이 많다 이렇게 또 발언이 많이 됐었죠 언론을 그랬었죠.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이번 사건에 만약에 대입해 본다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크립토 시장에서 얘기할 때 뭐 그런 개별 사건들 때문에 크립토 시장 전체가 위험하고 그래서 물론 뉘앙스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래서 비트코인도 위험하다까지 이제 발전됐던 걸로 맞아요. 봤을 때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크립토 시장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어떤 게 정확히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나오는 그냥 헤드라인만 헤드 메시지만 봐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 시사할 점이 있네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선입견들이 얼마나 언론들이 컸었는지를 좀 시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방송에서 전문으로 다른 방송에서 그걸 정확히 짚어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얼마 없죠. 없죠. 네. 없죠. 오늘의 코인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아까 댓글 말씀드렸는데 네, 댓글, 그 정도 네.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 지금이 엄청나게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이제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쭉 잘 봤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다섯 가지 요인이라고 제가 이제 나열을 했었었는데 그중에 방광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네. 방광기 하면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네. 하지만 그 반면에 뭐 뉴스들이나 미디어를 챙겨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방광기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하나씩 이제 쳐낸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방광기에 대해서 이제 대충 뭔지는 알아도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면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 저변을 점점 늘려간다는 차원에서 방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감기를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볼까요?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상당히 기초적이지만 엄청나게 파워풀한 특성,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한계 하면은 이제 대충 아시다시피 네. 뭐 4년에 한 번씩 발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맞고 일단 총 발행량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발행되는 게 이제 21만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제 4년에 한 번씩 21만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제 각 그 21만 생성될 때마다 블록 보상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발행량이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봤더니 그동안 반감기 동안 이제 반감기 이제 전으로 해서 상승이 컸고 그래서 지금 내년 4월에도 네 번째 반감기가 오는데 그거 이제 기점이라서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제 오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전체 2,100만 개 중에 한 90%가 이제 채굴이 된 완료된 상황이고 점점 채굴량은 줄어드는 거죠. 계속 반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감기가 되면 이제 발행량이 줄어들 테니까 희소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까지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반감기 전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뭐 알지만 반감기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 사실은 미미하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사실 후자 쪽입니다. 근데 반감기가 뭔지 아직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은 많았으나 반감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이 많더라도 아 비트코인 그 몇 천만 원 하는 거 나는 돈이 한 100만 원만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그쵸? 분들이 네. 아직까지 계시다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반감기가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전통 금융보다 이제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감기인데 지금까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리스크들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통화량이 늘었다가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왜 연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맞아요. 그 반면에 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결정돼 있고 그 발행되는 그 속도, 발행되는 양에 있어서도 이미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 전문가들이 뽑은 2022년 글로벌 이제 리스크를 보더라도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미연준, 정책 오류, 금리, 중앙은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과 비트코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만 도입이 되면 비트코인은 이런 모든 리스크를 이제 해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반감기를 얘기한 김에 얘기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 비트코인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반감기 얘기, 총발행량 얘기하면서 이제 미연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반감기에도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100% 좀 보시나요? 사실 100%라는 건 없지만은 100%는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설계돼 있는 건데 굳이 이제 와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과거 패턴들 과거에 이제 과거는 지금보다 그 지식 수준이나 네. 이런 더 낮았을 텐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 올랐고 그게 이미 이제 패턴화되고 있고 또 역시나 이번에도 알지만 그런 기대 심리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역시나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감기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반감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역사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반감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시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나서 그래도 반감기가 다가오게 된다면 시장에 조금 더 큰 훈풍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범타임즈 NFT 리포트의 또 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 유럽은행 파산 총정리와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파산 리스크가 끝나는 듯 싶지만 아직까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돼서 JP모건 인수가 들어간 것이 좀 일단락됐다라는 인식이 많긴 하지만 그 전에도 미국 언론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은 망할 리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은행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게리 콘 전 NEC 위원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은행 파산 국가들, 은행 파산 리스크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그 규모가 크다라고 합니다. 절대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이 또 비트코인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다섯 가지 요인,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네. 앞으로 시장에 미칠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급격한 금리 인상 효과가 지금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전통금융, 그러니까 전통금융. 은행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파산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퍼스트 리퍼블릭이 네. 이제 파산을 하면서 그 JP모건에서 인수하기로 했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때 뭐 말씀드렸듯이 상업 부동산 리스크도 있고 지금 신호탄이라는 무슨 신호탄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제 이게 시작이다 이거죠. 이제 전통 금융에 대한 위기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전통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체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연준 금리도 아직 끝난지 모르겠고 오늘 밤에 결정이 그렇죠. 네. 일단은 한 번 더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발언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끝났다 만다 할 정도도 아닌 수준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한 번쯤 정리를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쪽이 있었는지 보시면은 아직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 내에 다섯 개가 파산 네. 혹은 폐쇄 뭐 인수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은행이 네 개고 유럽은행이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56년도에 설립된 은행인데 엄청나게 위기였는데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큰 은행이 그래서 보시면은 실버게이트 은행만 사실은 FTX 사태의 직격탄이었고 맞아요. 나머지들 은행들을 다 보면은 결국에는 연준의 직격탄이죠. 그렇죠. 네. 1년 동안 네. 너무나 급격했던 금리 인상들의 네. 이제 영향이 쏟아지면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벌써 넘었죠. 넘어섰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금융 이제 전통 금융에 대한 문제가 돼도 되는데 그래서 이건 솔직히 이제 이런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월한 점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전통 금융에 대한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산 원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분산 원장 이제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 일단 단어 자체가 별로 맞아요. 싫어. 뭔가요? 일단 네. 일단 뭔가 네. 읽어보기 싫고 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원장 그러면은 그냥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인데 지금 같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 거래할 때 그 거래 기록들이 은행에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장부라고 생각하시죠. 그 장부가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들한테 있어서 제3의 기관,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제 너한테 돈을 얼마 보냈고 하는 거를 은행 기록에 맡길 필요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그게 기록이 거래가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원장이 이제 강력한 거죠. 은행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은행이 필요 없고 은행이 가장 큰 문제점 저는 사실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똑같은 주소로 몇 번이나 써야 되는지 지금 21세기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게 다 비용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 앞으로 블록체인 분산원장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분산원장, 분산원장 어려운데 요 그림이 제일 깔끔하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네. 참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 블록체인 분산원장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회계적인 측면에서만 딱 봤을 때 네. 장부적인 측면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원장이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서 기록하고 하는 원장이 있고 그걸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한 게 이제 분산원장이고 분산원장 중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죠? 카운터파티 리스크. 은행이 망했을 때 은행이 혹시 채무 불이익을 하게 됐을 때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 뭐 무슨 금융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하다 보면 뭐 디파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죠. 탈중앙 금융인데 똑같이 금융활동을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다른 뭐 얘기 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은행 예금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예금자 보호가 한국 같은 게 5천만 원까지인데 넘어가면 은행이 망했을 때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뭐 그런 리스크들이 있고 물론 제도적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블록체인 상에서는 뭐 누구와 특정 누구에게 돈을 맡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처럼 분산 원장들이 누구에게나 다 이게 원장이 분산이 돼 있어서 제3의 기관 없이도 신뢰할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길 필요도 없이 내 개인 지갑에 그냥 보관이 가능하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금융활동이 가능한 게 블록체인이다. 그래 지금 보시면 우월한 이유 1, 2, 3이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4번, 5번, 한 100번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금융시장의 위기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우린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앞으로 범타임즈 대표님이 자,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